오늘 함께 하실 분, 저 30몇 년 입을 맞췄죠. 30년 동안 입을 맞춘.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옷 제작을 총괄했을 뿐 아니라 옷값도 자신의 지갑에서 빼서 지불했습니다. MBC 기자회가 최근 취재 도중 불거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VON 대표 김미영입니다. 오늘 주제가 언론인데요. 언론이 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론이 적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기자나 언론인들에 대해서 모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언론인으로서 지내왔었고 저도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저널리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의 중요성, 언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그래서 기레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을 모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언론이 적어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현재 한국 문제의 핵심인 1948년 헌법 체제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 문제의 핵심은 1948년 헌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 그들의 승리, 지금까지는 승리했죠. 그들의 승리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1948년 헌법체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전과 생명, 그리고 번영, 자유의 틀인데 그것의 기본 락, 반석, 바인데 그것을 깨뜨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가장 손쉽게 이렇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한반도 주변국의 가치 지도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의 가치 지도. 여러분 이 얘기를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지금 각 나라마다 잘 말은 하지 않지만 각 나라마다 가치의 끝에 어떤 종류의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종류의 뭔가가 있습니다. 가령 미국은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는 유대 기독교 전통, 일본은 천황제, 중국은 마오쩌둥 우상화,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 또는 뭐 항일 원리주의, 주체 사상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나? 여러분 이 물음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런 질문은 잘 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동일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 가치 전쟁에 들어가 있고 일본, 중국, 북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라는 뜻은 정상적인 이런 그러니까 노멀 사이언스로 부르는 것처럼 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일상적인 어떤 행동들이 어떤 거대한 가치에 부딪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령 미국의 유대 기독교 전통이 지금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동성 결혼 같은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을 수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해왔는데 오바마 정권 때 대법원에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에 반한다. 더 하이어 밸류, 더 높은 차원의 헌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우리 헌법이 미국 헌법이 그 제공하는 equal protection 그 평등에 의거해서 동성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가치 천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런 현상이 있고 일본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고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지금 마오쩌둥이라는 모택동이라는 존재의 그 우상화를 전 중국, 중화민국이 합의하고 있는 가치인데요. 바로 이 그 마오쩌둥 우상화는 다른 말로는 중국 공산당 체제 시스템을 공고히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오쩌둥 우상화를 그 공고히 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홍콩 민주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만의 그 원차이나 정책에 반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 이런 것들과 부딪혀서 중국도 같이 천장에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아주 독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북한에 대해서 그 수십 년 동안 면밀하게 보아온 바에 따르면 북한도 김일성 유일 사상이 예전처럼 공고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김정은의 시대는 바로 이 문제, 김일성 유일 사상이 공고하지 않은데 그리고 시장이 막 하나의 저항자로 치고 올라오는데 여전히 유일사상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선택입니다. 김정은도 그래서 핵을 포기할 수 없는데 외부에서는 핵을 포기해라. 체제 유지의 강력한 도구. 실제로 북한 핵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이런 문제보다 북한에 핵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대외적으로 갖는 어떤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정은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교착현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오늘 질문의 핵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이 대한민국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이제 거의 장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느끼시겠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소위 태극기 세력, 이른바 언론이 친박이라고 프레임 짓고 있는 소위 태극기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막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새로 태극기 세력이라고 보여지는 세력을 극우로 프레임하고 친박으로 프레임하면서 강력하게 제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물음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1948년 헌법, 이승만의 건국 헌법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도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좀 여기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그다지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일상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차원이다. 아니면 조금 독특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그런 담론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것은 그 먹물들,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그 아웃사이더들의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뭐 어떤 레저를 즐기고 어떤 옷을 입고 의식주에 관련된 어떤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실물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재주가 없고요. 저도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투기라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 무능한 현실적으로 좀 무능한 게 아닌가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자기가 돈이 없고 마이너스고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랑스럽게 생각할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는 뭔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일 텐데 저의 경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제가 그렇게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일에 가깝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예술인 것 같아요. 음악이나 미술, 특히 미술을 좋아하는데 저는 예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으면은 늘 뭐 이런 그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이나 뭐 영화나 이런 예술을 즐기고 싶지 이런 골치 아픈 상황 속에 저 자신을 이렇게 계속 넣는 거 그거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저는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는 사명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VON과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제 사명을 또 이해하시고 또 이 나라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나 할 때 좀 책임을 갖고 함께 갈 동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언론은 그 펜앤마이크라든지 새로운 대한 언론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한테 동지가 아니고 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그 진정한 대한민국 정통 세력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 붙이는 이 태극기 세력의 정치 세력화가 지금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 사명인데요. 그 태극기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가장 큰 적은 한국의 제도권 언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국의 제도권 언론이 우리의 적이 된 이유는 뭘까? 이 우리의 적이 된 이유를 아시려면 늘 제가 주장 보여드리고 있는 그 주사파 문제. 제가 지금 주사파 문제라고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주사파 문제라기보다는 운동권 문제, 공산주의 운동권 문제, 공산 운동권 문제입니다. 주사파 정치 세력.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신보라 청년 조직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충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물었더니 주사파가 김일성 주사파 아니야?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 주사파는 세 가지가 있다. 김일성 종북 주사파가 있고 김일성 주사파가 있고 전대협 주사파가 있고 또는 민주당 주사파가 있고 지금 보수라고 말하는 주사파가 있다. 보수라고 말하는 주사파가 있다. 그중에 몸통 주사파, 진짜 주사파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주사파다. 저는 제가 이 주장을 20년 내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리더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런 문제를 경고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고 최근에는 그 한교안 대표께도 전달하려고 애를 썼는데 황 대표님 반응이라는 것은 주사파 다 전향했잖아. 주사파가 어딨어? 다 전향했잖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거든요. 진정한 전향을 한 주사파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진정한 전향을 하려면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표에, 물음표에 1948년 헌법체제, 이승만 체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 그 가치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이승만도 싫고 김일성도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 이런 골치 아픈 질문은 귀찮아 이렇게 하거든요. 귀차니즘. 지금 한국에서 귀차니즘이 중도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귀차니즘. 이렇게 복잡한 문제 생각 안 할 거야. 난 중도야.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표를 받겠다.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이 질문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 질문을 3초도 안 걸려 대답하는 사람이 나의 동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부터는 우리에게는 광범위한 적이 되지 않을까. 1950년 6.25 전쟁이 있었고 1953년 휴전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포로들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에 남을 것인가?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싫으면 제3국을 택해라. 그때 제3국을 택한 많은 사람들이 인도로 갔거든요. 그때 인도로 가다가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인훈의 광장이죠. 근데 나중에 인도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분들조차도 결국은 선택을 했더라고요. 북한을 택했을까요? 대한민국을 더 많이 택했겠죠. 선택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진실이고 가끔 어떤 사람에게 선택이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언론이 적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현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자들에 대해서 모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이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고 있는 언론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면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김일성을 어떻게 보는가? 당신은 김일성을 어떻게 봅니까? 이 질문으로 바꾸겠습니다. 김일성을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자, 제노사이드 범죄자, 침략 범죄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김일성을 공산주의 지도자, 민족해방운동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로 지금 한국이 쫙 갈라져 있어요.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원수, 침략 범죄자, 평화에 반한 범죄자,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반인도 범죄자,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기아로 이끌었던 제노사이드 범죄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김일성이 공산주의 리더 중에 한 사람, 공산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한 운동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건국의 아버지.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두 패로 쫙 갈라진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 언론 중에서 김일성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범죄, 제도사이드가 아니라 제노사이드죠. 저희가 빨리 준비하기 때문에 가끔 오자가 납니다. 그리고 침략 범죄자, Crime Against Humanity, Crime Against Peace, Crime Against Peace, Genocide 이렇게 저희가 보는 시각과 공산주의 지도자, 민족해방운동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건국의 아버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에 쫙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반인도 범죄자, 제노사이드 범죄자, 침략 범죄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소수입니다. 이게 더 소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언론만 그렇죠. 보통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김일성을 악마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먼저 제가 오늘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언론은 적이다 그랬지만 언론을 하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을 나눌 때 문제적으로 나눌 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김일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력의 제도권 침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년 된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이 일제시대 때 탄생해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순수한 언론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진짜 그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언론,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의 기관지, 기관 매체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는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언론이라고도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섞어버리면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그런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셀럽과 뭐 셀럽이라는 것은 셀러브리티 아주 뭐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그런 그 귀족 지향성의 셀럽과 주사파의 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 언론도 기본적으로 이 셀럽 계열의 언론과 주사파 계열의 언론으로 기본적으로 분리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의 돈을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 매체 이 세 가지가 지금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개념의 언론은 장사를 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언론이죠. 그래서 먼저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언론 문제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VON이 너무 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10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것을 1시간에 압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보다 더 줄이면 너무나 많은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편집을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적어도 이 선거가 있는 어간에는
노 카피라이트를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해세드 선교사님이 저희 그 방송을 15분 정도로 이렇게 오려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 오려서 전달한 것은 10만 뷰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VON 감독님한테 감독님 왜 이렇게 못 오리냐고 제가 살짝 이렇게 구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말로는 오리지 앞으로 오리지 마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오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편집을 하려면은 그 어떤 종류의 그 특별한 좀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세대 선교사님이 오린 것을 보니까 이때까지 이 주사판 문제를 잘 몰랐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미 이 문제가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고 그리고 다 익숙해서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편집하신 분은 너무 핵심적인 것들을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한 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 방송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오려서 그 시각에 맞추어서 전달을 하셔도 노 카피라이트를 저희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대신 그 밑에 출처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오리면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맥락을 다 볼 수 있도록 저희 방송을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카피라이트 돼서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 언론을 제가 왜 적이라고 말하는지, 왜 태극기 세력, 정통 대한민국 세력, 1948년 체제를 지키는 정말 그대로 이 체제 수호자들을 위한 언론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적으로 규정을 하는지 조금씩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오늘은 제가 그 종북 세력의 제도권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주사파는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주사파는 그 공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고 주체사상과 인간중심, 사람중심, 황장엽 주사파 세력과 김일성 수령절대주의, 김일성 주사파 세력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된다. 그리고 전대엽 주사파는 양쪽에 다 걸치고 있지만은 경향적으로는 이 황장엽 주사파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제가 취재하고 체험입니다. 예전에 이 그 전향한 강철 김영한 이 세력들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사단법인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 주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그 전대엽 주사파의 뭐 우상호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안희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무실에 늘상 놀러 오는 거예요. 늘상.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그냥 한패구나.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이 지금 뭐 전대혁 주사파는 모두 미래통합당 그 주사파 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소위 주사파 세력, 심지어 종북 세력이 제도권으로 들어갔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지, 월간 말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월간 말지. 월간 말지는 사실상 언론 노조의 모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 그 해직 언론 기자들이 그 1980년대에 만들었던 진보를 표방하고 만들었던 잡지인데요. 월간지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월간 말지 1994년 6월호 뭐 김일성 주석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떠오르는 내각제하 김대중 대통령 구상. 내각제하 김대중 대통령 구상. 내각제 김대중 대통령 구상 이런 것이 들어 있고요. 여러분 지금 월간 이 말지가 제도 권 종북 세력 또는 주사파 세력의 제도권과 너무 깊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 말지 출신의 정치인, 다시 말하면 이 말지가 정치인을 많이 배출했거든요. 그중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세 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세 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세 사람의 그 말지 출신의 국회의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지 출신의 국회의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최민희 의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정봉주 의원. 지금 이제 현직은 다 아니지만은. 그리고 박형준. 박형준 씨는 1991년 정도. 그리고 최민희 정봉주는 그 더 초기에 그 말지 아주 초기에 기자를 했고요. 이분들은 그 김영한 주사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 언론 노조와 관련돼 있어서 거의 그 파운딩 파더스라고 할까요? 그니까 이 기초를 놓은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월간 말지가 정치인들을 배출했죠. 박형준, 지금 그 미래통합당 통합판을 이렇게 깔았던 이 박형준 씨는 편집인까지 했는데 스스로는 그 주사파는 아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지가 모두 주사파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주사파들이 장악하는 흐름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박형준, 지금 이제 박형준 씨. 박형준 씨에게 제가 처음에 던졌던 물음, 우리나라의 가치 천장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는 김일성을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뭐 반인도 범죄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 나라는 이 가치 천장에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그런 사상이 들어있다라고 대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분이 탄핵 때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혹시 영상으로 좀 볼까요? 영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주의의 가장 큰 원칙은 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분명히 권력의 자의적 사용. 또 그게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저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 박형준 그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 한국당 비례를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이 박형준 전 한나라당 의원이죠. 그리고 MB 그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이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인물이죠. 저는 그 지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소위 새로운 보수의 박형준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주도를 한다고 할 때 과연 김일성은 반인도 범죄자고 제노사이드고 또는 우리나라 그 가치 천장에 진정한 의미의 이승만 체제가 있다라고 대답을 할까? 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향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답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지가 어떻게 제도권화 되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일단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1980년대 이래에 그 전부터지만은 그 운동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대중을 파고드는데요. 첫 번째 조직입니다. 조직. 근데 여러분이 이 조직을 생각할 때 그 소위 태극기를 드신 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조직이 그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3층.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잠깐만요. 먼저 조직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조직을 조직 그러면은 우리는 참 조직이라는 게 온 세상에 우리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뭐 조직표 한 장으로 보여주는 이런 아주 오픈된 그 공개된 밝은 조직을 생각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다 또는 아니면 우리 뭐 회사의 사장은 누구다 이렇게 다 밝히는 그런데 이 운동권 소위 진보 세력의 조직은 3층입니다. 여러분 이 3층 구조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지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안 보여주는 조직, 비합법, 불법. 그리고 그 위층에는 반 정도만 합법인 그런 것이 있고 제일 위에 제도권 합법이 있습니다. 뭐 국회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단체, 참여연대 같은 싱크탱크 아니면 언론 이런 합법 제도권이 있고요. 사실 이 소위 진보는 어둠의 세력이 같이 있습니다. 불법. 제가 그 주사파를 정치 조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러면서 조폭하고 비슷하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정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조직을 함께 갖고 있다. 1980년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통합진보당에서 이 비합법, 불법으로 있던 민족민주혁명당 또는 경기남북, 이 그 하부의 경기남북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석기 씨 같은 지도자가 국회에 바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드디어 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 진출하는 이 주사파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조직이다, 뭐 민족민주혁명당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영역, 몇 사람이 얘기하는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누구다 이런 걸 정확하게 지적해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통합진보당이 변화돼서 뭐 이렇게 해산되고 나서 다시 민중당으로 갔지만은 그 사람들도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비합법, 불법 영역의 핵심 인물이 누구누구다 전 대충 말해줄 수도 있어요. 불필요하죠. 그런데 이 반 정도만 합법인 그런 영역이 지금은 없지만 이 영역에서 탄생했던 언론이 대표적으로 월간 말지입니다. 월간 말지. 근데 이 월간 말지는 1990년대의 그 전성기를 누렸지만 1990년대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곧 김대중 대통령 이래 제도권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월간 말지가 제도권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매체는 세 가지입니다. 민중의 소리. 사실은 말지 출신의 윤원석 씨의 민중의 소리, 이석기의 민중의 소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말지 정치부장이었고 사실 간판 스타와 같은 기자였던 오연호 기자의 오마이뉴스 지금도 맡고 있죠. 그리고 박태견의 프레시안, 박태견 씨의 프레시안. 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이런 이제 그 매체들이 신문 그 오프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온라인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 언론들이 방송이나 신문 형태의 전통적인 그런 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중을 파고들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시대, 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현상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요. 그리고 더 이상 월간 말지는 반합법도 합법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었고 사실 월간 말지는 1990년 이래 2000년 중반에 결국 폐간이 됩니다. 폐간했지만 월간 말지는 국회의원도 많이 배출했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리고 청와대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런 강력한 매체들을 낳았죠. 어머니와 같은 잡지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비합법, 불법의 영역에 있던 그런 매체들, 뭐 예전에 있었던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PD 계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그 존재 이유가 없게 됐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제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의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김경환, 오연호, 조유식. 인상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김경환 기자, 월간 말지 김경환 기자, 오연호, 김경환 그 조유식 기자 세 사람 다 기자 출신이에요. 이 세 사람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김경환 기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꼭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환 기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김영환, 강철 김영환 씨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국정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다가 홍콩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홍콩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검거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도망을 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김경환 씨 때문입니다. 김경환.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까지 정말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지 지금 한국 현재의 문제를 아주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조금 해설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 김영아 씨는 이제 그 종북 뭐 유럽사상 그쪽과 결별을 하고 황장엽 주체사상으로 새로 조직을 구성을 했죠. 그런데 김영아 씨는 굳이 말하면 김일성과의 관계에서는
굳이 말하면 조선노동당을 가입을 할 때 김일성 라인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종의 간첩 암호명이 관악산 1호였어요. 서울법대 82학번이죠. 지금 이제 강철 김영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제 끝으로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명성 1호라는 그 간첩명이죠, 말하자면. 그런 명칭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김정일 라인입니다. 이때 이 김영한 씨가 중국에 잠깐 숨어있는 사이에 1997년에 북한 간첩과 접선 라인을 하영옥으로 바꾼, 말하자면 김일성 돈으로 만든 민족민주혁명당의 넘버원이 김영한 씨인데, 그 당시에 넘버투가 이제 하영옥 씨인데, 김영한 씨가 황장엽 망명과 함께 김정일을 배신했다, 이렇게 보고 새롭게 지하 대북 북한 친북 종북 지하 라인을 김정일이 직접 짜게 됐죠. 그것이 바로 민족민주혁명당 재건당입니다. 재건 민족민주혁명당.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꼭 알아야 되나 생각하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 김영한의 라인이었던 김경한 씨가 하영옥 씨를 간첩에게 소개를 했다,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김경한 씨는 월간 말지 기자였고 심지어 청와대도 출입하고 있는 기자였습니다. 월간 말지는 1990년대 말에 그 김대중 시대부터 거의 이제 반합법에서 합법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출입권도 땄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하고 있었던 김경한 기자가 사실을 알고 봤더니 1980년대 말에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고정 간첩인 것이 드러났죠. 이때 김영한이 부재 중일 때, 중국에 있을 때 하영옥과 김정일 라인을 연결해 준 이 혐의 때문에 김영한이 전향을 할 때 김경한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통보받은 거죠. 김영한 씨는 김경한 씨를 같이 전향 리스트에 넣어서 감옥에 안 가고 좀 털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국가정보원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영옥 라인은 그 당시에 전혀 전향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한 씨가 하영옥 라인의 이 브릿지 역할을 한 이상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한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이 하영옥 라인은 아직도 그 종북 라인에 있지만, 이 사람 자신은, 하영옥 씨는 지금 감옥 갔다 와서 현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김경한 씨가 그 당시에 이미 청와대 출입 기자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다시 보겠습니다. 월간 말지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사과문까지 냈는데, 그래서 오연호 기자는 그 당시에 말지를 그만두고 오마이뉴스를 창간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죠.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이렇게 그 통과하면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됐고 지금도 아주 잘 살아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그 당시에 그 월간 그 말지 기자 중에 한 사람 조유식, 이분도 이제 알라딘 서점, 인터넷 서점을 개척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죠. 김경한 씨는 그 사건을 위해서 4년 이상 감옥에 있었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월간 말지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이런 모습들은 지금 현재 한국 문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예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서점에 진출해서 성공한 조유식 씨. 이 사람은 김영한 씨와 함께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직접 만날 수 있었죠. 그렇지만 김영한 씨만 두 차례 만나고 조유식 씨는 김일성을 직접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이 통신을 맡는 그런 이제 그 임무를 띠고 내려왔었죠. 그리고 1999년 김영한 씨가
소위 이제 반쪽이지만 전향을 할 때 조윤식 씨도 같이 이렇게 혐의를 털게 되는 그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다 전향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인데 저는 전향이 무엇일까? 이제 김일성 싫어요. 김일성 종북 아니에요. 이게 전향일까? 저는 진정한 전향은 우리가 1948년 만든 대한민국을 긍정하느냐, 대한민국을 이제 우리의 유일한 합법 나라로 생각하느냐, 김일성이 반인도 범죄자고 그 사람을 우리 민족의 무슨 해방자로 본다거나 이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그 진짜 전향을 한 주사파는 극소수고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향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결별을 하고 함께 지낼 사람을 다 잃는다. 난 이제 외톨이가 된다. 이런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그 우파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왜 자꾸 주사파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그건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놓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1980년생 NL은 현재 진행형이다. 1986년생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0대인데 그 NL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할 때요, 그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예전처럼 뭐 김일성 그 신년사를 외운다거나 율사상 10대 원칙을 외운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그 체제를 인정하고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까, 저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소위 진보라고 하는,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 패러다임을 수정한다라고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1980년 5.18의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25는 잊어버리고 5.18은 기억하자. 세뇌시키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황정엽 씨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김대중과의 관계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직분을 수행했는가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분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할 때 북과 어떤 연계를 가졌는가 할 때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던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과 북한의 연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극우 몰이를 당합니다. 5.18이 진실이 많이 왜곡돼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극우 몰이를 당합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조경태, 신보라, 친노.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정통 보수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언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한국 언론들은 모두 1948년 체제의 파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조금 계열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조선, 중앙, 동아 문제를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여러 신문사의 영업 현황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뭐 구체적으로 공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 공시되어 있는 영업 현황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조선일보 연결이라는 것은 조선일보의 계열사까지 포함이겠죠.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한국경향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조선일보를 잘 보시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조선일보는 지금 자산과 부채 상황을 보시면 자본 총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5천억이 아직도 넘죠? 그렇죠? 굉장히 부자 회사입니다. 이 정도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앙일보는 지금 부채가 훨씬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겨레도 상당히 건전하게 되어 있고 한국일보도 그렇고 경향은 상당히 그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건 경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에 있어서 그 이 구조를 봤을 때 중앙일보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보이는데 중앙일보는 대신 지금 그 신문보다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이 아직은 장사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라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상당히 그 구조가 좀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좀 확실히 낼 수 있는 언론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유튜브, SNS 때문에 그 고전적인 제도권 언론이 상당히 심각한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 그것은 독점의 타격이지 그 언론사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조선, 중앙, 동아는 매우 힘이 센 매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선, 중앙, 동아가 과연 우리 편인가? 여러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선, 중앙, 동아는 기본적으로는 1948년 체제를 만들 때 내각제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승만의 반기를 든 세력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일 그 헌법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내각제로 채택이 되면 나는 대통령 안 할 거다. 민간에 남아서 반내각제 운동을 할 거다. 속으로는 이러면 공산화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 앞에서 이 초안을 들고 그 당시에 이 기초위원들이 모두 동아일보의 사주였던 인천 김성수 자택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초안을 들고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고친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건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분이 있었던 세력이 조선, 중앙, 동아. 중앙일보는 그 당시에는 신문사가 없었지만 중앙일보는 그 당시에 신문사가 없었지만 중앙일보의 어떤 그 배경을 봤을 때는요. 중앙일보의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 홍석현 회장의 아버지 홍진기 씨라든지 그 외가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 그 중추원 참인가요? 일제시대 때도 상당히 고위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이 중앙일보 역시도 사실은 조선 동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내각제 세력입니다. 저는 이 그 조중동에 기반이 되는 이 내각제 세력의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귀족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그 거칠게 말을 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가령 일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의 그 인간 선언 이후에 일본은 내각제를 택했거든요. 내각제를 택하고 나서 한 사람의 거물 리더는 많지 않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민당 일당 독재라고 할까요? 거의 자민당 시스템으로 유지되어 왔거든요. 말하자면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거죠.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아주 조중동, 조선동화 그때 토착 세력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김무성 씨가 왜 저렇게까지 내각제에 집착을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아주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도 수상이 될 수 있다. 총리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합법적으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 지금 순수 내각제 형태인 독일의 메르켈이 지금 거의 뭐 네 번째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년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세상 그 내각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제가 기본적인 입장은 고칠 필요가 없다. 고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유진호 기초안이 만들어질 때는 내각제를 하지 않고 대통령제를 하면은 뭐 쿠데타가 생긴다. 뭐 쿠데타는 사실 내각제 때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왕적 뭐 대통령제를 방어한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통령제의 문제는 사실은 제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너무나 내각제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류.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조선 중앙 동화가 위치해 있는 이 입장은 기본적으로 1948년 헌법 체제를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과 어느 정도는 좀 척을 줬던 세력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조선 중앙 동화, 중앙은 약간 예외적이지만 조선 동화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 때 탄생을 했던 매체거든요. 일제 식민지의 어떤 그 근대 제도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근대 제도의 연장선에 계속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펜을 가진 사람이 총칼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그 역사가 길기 때문에 있었던 역사적인 상처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금도 일본 문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사실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이 그 방어적일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조중동이 우리의 적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있고요. 조선중앙동아는 기본적으로 장사를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자들에게도 상당히 자율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끝까지 가면 이제는 사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절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한다면 여전히 조중동은 소위 태극기 세력의 동지는 아닙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중동은 주사파랑 안전하게 손을 잡고 이 상황을, 현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조선중앙동아와 주사파의 결탁을 통한 미래통합당 장악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태극기 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지금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죠. 거기다가 언론이 이런 식으로 장악돼 있고 또 뭐 후보를 정할 때는 경선을 하거나 할 때는 또 이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론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태극기 세력은 트랩에 갇혀 있습니다. 완전한 트랩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랩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 세력화를 할까?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세 가지 진보, 소위 진보, 종북 세력의 제도권 언론으로의 진출, 그리고 조중동, 오래된 언론의
반이승만 노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 언론. 국가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언론이 아니라는 거죠. 기간지. 북한에도 조선노동당의 기간지인 노동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매체가 있는데 가령 연합뉴스의 그 주주 및 지분율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연합뉴스가 국가통신사거든요. 순수한 언론의 기능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주주가 뉴스통신진흥회, 이것은 국가기관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주주인 셈이죠. 연합뉴스.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KBS, 그리고 문화방송 MBC. 둘, 셋 다 모두 국가기관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주가 1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80% 이상이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통신사기 때문에 한국의 기본 언론들이 기본적으로 현 정권의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방송사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언론사, 방송사는 공시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만 보여드리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상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일성 추종을 했던 세력들 또는 내각제 세력들 그리고 현 정권의 이익의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매체적인 방송사라든지 통신사 아무도 우리 편이 없죠. 쉽게 말하면 제도권 언론이 모두 1948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죠. 지금 한국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참 저희한테 유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48년 체제라는 것은 헌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한미동맹도 있습니다. 헌법과 한미동맹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언론과 여론이, 여론조사 기관도 대부분 다 이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거든요. 또는 국가의 영향권에 들어있어요. 좌익과 국가가 다 장악해버리는 언론과 여론시장, 그게 다 토착 내각제 세력, 그 속에서 이 나라의 번영과 자유의 틀인 1948년 체제를 지키는 이승만의 건국을 긍정하고 박정희의 부국, 박근혜의 자유통일 정신을 긍정하고 1980년에 5.18을 신화하는 것에 대해 도전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죽었나, 카빈 소총에 죽었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모두 신성모독처럼 취급하는 정치 세력, 미래통합당의 통합 원리와 저희가 대결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다시 찾아야죠. 참으로 암담하지만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오늘 그 부제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제를 반역 언론의 대결하는 지혜를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것에 반 정도밖에 못 하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개를 좀 다 할 수가 없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제가 다음번에 이 언론 문제는 더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이 지난 탄핵 기간에 보여줬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1948년 대한민국 그 헌법, 1948년 체제의 핵심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저는 이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번 그 이영훈 교수님, 지금 이승만 TV의 이영훈 교수님이 MBC랑 싸우는 걸 봤을 것입니다. 그때 MBC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론 자유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말이거든요. 헌법의 언론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자유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것. 사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하자면 공적 기관이 언론 자유를 해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언론의 자유고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개회사와 개인 간의 관계의 핵심은 권리나 명예 개념입니다. 어떻게 개인인 이영훈 교수님을 무조건 입을 열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하면서 언론 자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헌법 21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처음에 그 화면에서 최순실 씨 얘기를 했지만 조선중앙동화도 헌법 17조를 전혀 몰라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은 모든 국민은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말하자면 공인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와 그리고 개인 박근혜, 개인 최순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하지 않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뭐 병원 기록도 털고 뭐 머리 한 것도 털고 저는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의 수준이 딱 야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주사파 영향 아닙니까? 우리 헌법, 1948년 헌법은 이렇게 근사한 헌법인데 한국 기자들은 지금도 조선시대를 헤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알 권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알 권리, right to know, 알 권리. 이것은 헌법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알 권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부수된 것으로서 알 권리를 법률이 말하고 있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개인에게 뭔가 사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없어요. 정보공개법에 요구하는 알 권리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어떤 원칙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공공기관도 무조건 공개하지 않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어떤 것은 비밀은 좀 보유해야 될 기관도 있죠. 하지만 지금 한국 언론은 마구 알 권리를 주장합니다. 마구 개인한테도 주장하고 회사에도 주장하고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무지거든요. 그래서 기레기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저는 한국 언론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개념을 아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안 틀어보겠다는 뜻이거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틀어보지 않는다. 지난 탄핵 기간에 최소한 박근혜 이 두 사람을 마녀 사냥하면서 그 사람들의 아주 내밀한 것까지 모두 다 털어도 된다는 식으로 저임망식 정보털이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태블릿 PC의 내상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여다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포렌식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고 다 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농단 증거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떤 사람이 봐도 아, 이거 범죄의 흔적이네 라고 하는 것이 그 태블릿 포렌식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태블릿이 최소원 씨 것인가 아닌가도 불분명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국정농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수사를 하셨던 검사님, 그 중에 이게 국정농단이야. 이게 어떤 법에 입에 대해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이제 일단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소위 진보, 민주화. 하지만 속살은 공산화, 주체사상화, 친북, 종북. 정말 민주화의, 위대한 민주화의 결과를 얻은 세대라고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이제 잘못된 길은 돌아오십시오. 지금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릴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김일성 체제를 정말 못 들여다봐서 그렇습니까? 저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면밀하게 봤습니다. 그것은 아우슈비츠입니다. 여러분이 늘 얘기하죠. 히틀러. 히틀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민족 말살이 있습니다. 그 김일성이 뭐가 좋습니까? 지금 마오쩌둥이 중국 인민을 거의 1억 이상을 죽음을 초래했지만은 지금도 우상화하고 있죠. 지금 그 세계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지금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 답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한반도 전체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모택동 동상을 세워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 우리 앞에 다음에 올 세대가 이런 참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독일처럼 해야죠. 독일처럼. 독일 형법은 히틀러를 반인도 범죄자로 딱 규정을 합니다. 찬양 못하게 합니다. 김일성도 찬양 못하게 해야죠. 제가 지금 몸통 주사파라고 하는 지금 미래한국당에 진출해 있는 그 주사파들하고 논쟁을 하다 지쳐서 이제 분노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가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 김일성 찬양 금지를 폐지하자. 김일성 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김일성 교 포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천지 분별을 못하는 주사파 여러분, 제발 전향 좀 하시고 권력 욕심 그만 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습니까? 김일성 추종자들이 미국 대사의 관절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여권 사진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여권 사진. 여권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정경학. 이 사람 태국 사람을 위장해서 한국에 들어온 간첩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잡혀서 복역을 했다가 최근에 풀려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는 양심수가 되어 있어요. 양심수. 김일성 줄에 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양심수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나의 조국이다. 제발 나를 다시 보내다오. 태국 사람, 나중에는 필리핀 사람으로 위장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암약했고 이 사람이 북한에 보낸 정보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사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양심수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 언론들이 정경학을 양심수라고 만들고 있어요. 진짜 양심이 무엇입니까? 한국 언론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여러분 대신연이 해리스 관절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다 양심하고 간 게 있습니까? 뭔가 지금 한국에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말 그대로 내각제 세력 아니면 주사파 세력 아니면 우리 같은 태극기 든 사람들을 다 극으로 몰고 침박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런 정말 거지 같은 언론들 환경 속에서 저희가 여론도 조작되는데 무슨 수로 이길까? 무조건 이겨야죠. 안 이기면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저 이 위기 가운데에서는 태극기 세력이 지금 3년 동안 고생해서 일구어놓은 이 유튜브 세계에서 일단 노 카피라이트를 선언하고요. 물론 출처는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SNS와
대한 언론을 모두 풀 가동을 하고요.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헌정을 위협하는 내각제 세력과 주사파 세력에게 넘어가서 나라 없어질 수도 있다. 중국하고 연합된 친공산주의로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김일성의 동상을 백두에서 한라까지 세워야 되는 정말 처참한 나라로 갈 수 있다. 지키자. 여러분 다 이 시 들어보셨죠? 김일성이라는 새끼. 제가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참 불쌍한 분이에요.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 똑똑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아주 뛰어난 지식인이 참 어려운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 동백님 사건은 할 말이 많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체제를 지키고 또 민주화를 하고 하는 사이에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전 천상병 시인도 희생자 중에 한 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영혼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미워서, 박정희가 미워서 김일성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사파, 뭐 황장엽 주사파, 전대엽 주사파, 김일성 주사파 할 것 없이 김영환 주사파, 이석기 주사파 할 것 없이 전두환이 미워서, 노태우가 미워서 김일성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해도 영혼을 팔면 안 되죠. 이 나라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 진리와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 결국 승리해야 됩니다. 천상병 시인의 김일성이라는 새끼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나 잡지에서 김일성의 독재라고만 하지 36년 독재란 말은 아니합니다. 잠깐 독재라도 호되게 당하는 판국인데 36년이나 혼자 세상이었다니 아무리 공산국이라도 이건 역사상 처음 일입니다. 공산국의 독재는 흔해 빠지지만 스탈린 소련 독재도 30년 정도였는데 36년이라니. 요런 놈은 인간이 아니라 새끼입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악독성을 밝히는 포스터와 같은 짐승입니다. 아들 정의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니 요 놈은 공산주의의 원리조차 모르는 무식하게 짝이 없는 진시황 같은 욕심쟁이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말이 통하지 요따위 사람 탈 뒤집어 쓴 숫짐승하고 무슨 말 하시겠다니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너무나 너무나 한 나이팅게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풍자도 들어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6년이 아니라 북한의 저 참혹한 체제, 공포체제가 75년입니다. 75년. 75년이 지나도 이 나라의 진정한 문제를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새로 나라를 만들 것인가, 통일을 할 것인가, 이런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큰 숙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이념에 경도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엔터프레니어십, 기업가 정신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책은 이승만의 생애와 건국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이 엄청난 체제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종북, 친북, 진보, 이 체제가 아주 강건하고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
안아줄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이 체제를 완전히 흔들어버렸는데, 중국 공산당과 한패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들어 있겠습니까? 모두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